짐카리 입고 다니네. 뭐라고? 김호야? 아니 왜 그런 거 입고 다녀? 날도 더운데. 어? 그런 거 입고 티팟 하면 겁나게 더워. 아휴 불쌍해 죽겠다. 자 출발할게요. 양팔 벌려서 뒤에 있는 손잡이들 꽉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우야 저게 우리 멋있는 외국인 언니 오빠들 앉아있네. 아. 어? 내 말을 알아듣나? 멋있대니까 어, 막 코 한번 닦아보고 막 오우야 장난 아닌데 어? 야, 내 말을 알아듣나 봐. 한국만 할 줄 알아요? 아, 한국만 할 줄 알아? 아, 씨. 아깝네. 아, 몰랐어야 되는데, 죽여버린다고. 아, 몰랐으면 내가 욕 한마디 해주려고 그랬더니, 아, 알아들었네. 아, 이지. 어, 되게 궁금한 게,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면서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 어? 걸프렌드? 여자친구? 커플? 에? 와이프?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야 장난 아니구나.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어? 괜찮네요. 욕 같고 그죠? 예 10년.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어. 난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 10년 돼갖고. 뭔 소리, 여기 합창단이야? 뭔 소리야? 어? 갑자기, 우와! 오, 효과음 죽이네. 여기 노래방 코러스 분위기야. 우와! 야,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들. 아우, 저쪽 가운데 똥머리 언니 괜찮죠? 예, 네, 괜찮죠? 왜 이렇게 둘이 타신 거예요? 두 분이? 에... 야, 넌 왜 거기에 껴앉아 있냐, 가운데? 어? 어이, 휠라. 왜 거기 가운데 껴있어? 어? 야, 여기는 이렇게 세 분이 앉아 있는 거고, 어, 친구예요, 셋이? 셋이 친구? 어. 근데 이쪽에 우리 끝에 바람막이 점퍼 입고 있는 여자는 어디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절 째려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쓰신, 왜 제 얼굴이 기분 나빠요? 내 얼굴이 기분이 나빠? 왜 나 내 얼굴을 보고 이렇게 인상을 쓰지? 야 진짜 희한하네. 야 어이없다 진짜 저 여자 진짜. 저쪽에 있는 우리 체크 남방 이번에는 날 보고 웃더니 그지? 저 봐 날 보고 웃어. 왜 웃냐? 내 얼굴 재밌냐? 아 나 기분 나쁘네. 일로 와봐 너 귀신아. 아 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 어이없어. 네가 그런 말 하니까 음악 끊겼잖아. 렉 걸려서. 어? 뭘 뭐야. 아 진짜 너무한다 이제. 아. 그럼 이쪽에 이쪽도 한국말 할 줄 아는 거죠? 응. 건너편에 이쪽도 그럼 부부 응. 아 역시 그렇죠. 진정한 부부는 와이프를 챙기지 않는 법이죠, 그죠? 자, 이제부터 와이프 엉덩이에 힘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남편! 저기요? 그 문짝 잡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언니? 언니, 저 언니 뭐야? 저기요? 어, 언니? 저 뭐 하시는 분이시지? 저기 언니? 저기 언니? 엉덩이 너무 섹시하신데요? 저기 언니, 그 문짝에서 뭐 하세요? 빨리 넘어와. 아이 진짜 이상한 언니. 어, 와이프가 바뀌려 그래. 와이프가 바뀌려 그래. 어, 나 깜짝 놀랐네. 누구랑 타셨어요? 혼자? 혼자 타. 예. 그 끝에, 에? 아 저쪽에 남자 두 분이랑? 그러면요. 아 저쪽에 하얀 티 오빠랑? 누구세요? 아는 동생. 아는 동생 문짝 잡고 저러고 있는데 거기 옆에서 계속 웃고 계세요?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갑자기? 아, 예. 야, 너무하시네. 좀 도와주지. 와, 진짜. 남자가 돼가지고, 와, 완전 쓰레기네. 저기요, 형광색 오빠, 옆에서 왜 그러세요? 저기요, 형광색 오빠. 야, 이거 무슨 에버랜드 사파리 같네, 이거. 어이, 깜짝이야. 어, 우리 형광색 오빠 괜찮아요? 어, 깜짝 놀랐어요. 엉덩이를 이렇게 깜찍하게, 어, 짱구춤 추듯이 그냥 울라 막 하는 것 같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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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어, 잠깐만, 우리 이쪽에 안경 낀 언니 또 탔네, 혼자. 혼자 또 탔어. 힘내세요. 치마 잘 가리고요. 잘 할게요. 아까 훅 날아가서 깜짝 놀랐어요. 잘 날아갈 수 있어요? 알았죠? 살살 날아가야 돼. 너무 세게 꽁 치고 막 엉덩이 깨지니까 조심하시고. 아, 옆에는 또 커플인가 보네. 커플? 에? 뭐라고? 아, 남매예요? 어, 죄송해요. 예. 아, 그렇다고 여기 째려보면서 그렇게 무섭게 남매인데요? 그러면 안 돼. 야, 깜짝 놀랐지. 아, 그럴 수도 있지 모르니까. 아,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아, 그럼 이쪽에 누나? 아니면 오빠? 누나, 어, 옆에 동생, 남동생, 어. 동생은 학생인가요? 학생? 고등학생? 어. 3학년? 1학년? 야, 1학년이요. 어. 그럼 누나는? 성인? 3학년? 2학년? 야, 학교에서 급식으로 노화 촉진제 나오나? 이거 이상하게 얼굴에 노화가 있네. 이야, 일로와, 이씨. 어? 내 얼굴이 재밌게. 잠깐만. 야, 이거 남매 같지가 않은데? 어? 왜 이렇게 끈적거려? 잠깐, 남매가 좀 끈적거리는데, 옆에서? 어, 옆에 치마 언니 힘내세요. 어, 옆에 치마 언니 힘내세요. 어, 야, 누나가 되게 적극적이네. 동생을 그렇게. 오, 야, 동생 뭐하나? 동생 누나 챙겨야지. 야, 웃고 있으면 안 되지. 야, 야, 누나가 너 바지 잡고 바지 벗길라 그래. 어? 그렇지. 오, 어머, 동생. 어머, 누나 떨어질 것 같아. 야, 야, 누나 이러지 마. 아, 왜 그래, 이거. 오, 야, 이거 바이킹 안전벨트 갖고 괜찮네? 오, 다리 하나 딱 얹어놓고. 어머, 야, 이거, 야, 무슨 남매가 이렇게 끈적거려? 야, 동생이 되게 잘 잡아주네. 야, 잠깐만. 이쪽에 출입문 옆에 하얀 티는 옆 핀이야, 핀? 아, 핀이야? 아, 난 또 희한하게 옆에 뭐 이렇게 걸고 있어갖고 그 어르신들 하는 그 볼펜 꽂고 다니는 그런 느낌. 아, 깜짝 놀랐네. 어? 길에다가 이렇게 어, 우리 막노동 하시는 그 기회다. 어, 볼펜 꽂고 다니시는 그런 아저씨들 같은 그런. 아, 놀랬잖아. 아, 혹시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볼펜 딱 빼갖고 어, 전번 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 깜짝 놀랐네요. 오. 아, 근데 이쪽에는 어머님이세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럼. 어, 이모님. 예? 아, 이모. 아, 이모님이세요. 아, 그러셨구나. 아, 옆에 조카고. 예. 조카 힘내. 알았지? 야, 우리 조카 교육 잘 받았다, 그지? 어? 원래 엄마가 밖에 돌아다닐 땐 이모라고 속이라 그랬지? 아유, 어머님 그냥 아주 그냥? 어, 우리 이모님 그냥? 어? 어, 애기 교육을 되게 잘 시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니 같은데. 야, 야, 여기 여자끼리 뭐 하는 짓거리. 야, 어머, 많이 외롭니? 어머, 친구, 어, 옆에선 절하고 있어. 친구야, 절 봐도. 어머, 어머,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왜 네가, 어머, 어, 그, 걔는 내 건데. 어머, 잠깐만. 오, 오, 오! 오, 잡았어. 오, 하얀 티. 안 돼! 안 돼! 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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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얘네들 뭐 하냐? 거긴 안 돼, 괴롭히지 마, 치마야. 조심해. 거긴 치마 괴롭히지 마. 거기 가면 전번 짜요. 어, 조심해. 어, 귀에 꽂고 있는 볼펜이야, 저거.
조심해야 돼. 아 근데 밑에 타시판 안 계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구경하는데 말 시켜서 네 죄송해요. 어 되게 뻘쭘하네. 자 밑에서 디스코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네 운전실 좁게 됩니다. 올라와서 기다리셔야 빠르게 이용 가능해요. 자 이렇게 어우 이 외국인 언니 소리 좀 유명하다. 와우 그러면서 와우 아 와이프 좀 챙겨줘요. 우리 외국인 오빠 진짜 너무하네 진짜. 어이 진짜. 아 우리 직원들 탄다 그래갖고 사람들 없는 쪽으로 맞춰줘야 했는데 어디로 맞춰줘? 아 이쪽 빙고. 잘 넘어가. 어 사람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 잘 지나가. 저희 직원이 잘 생겼죠? 우리 저쪽에 볼펜. 볼펜 빼. 어 왜 저 연락처 알려줄까? 아 걱정하지 마. 우리 가운데 줄무늬 와이셔츠 입고 있는 남자는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알아서 가서 몇 살이에요부터 시작해갖고 알아서 물어볼 거야. 걱정하지 마. 어? 남자친구 있다고? 뻥치시네 죽여버린다. 진짜 떼어버릴까 진짜. 자 힘들어하세요. 한 바퀴 더. 오우야 소리를 더 질러. 누구야? 어? 야 우리 직원 엄청 잘생겼나 봐. 어? 야 직원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소리를 그냥 우와 이러고 질렀는데 그냥. 바샤. 오 깜짝이야. 야 바람막이 왜 그래? 어? 바람막이 괜찮아? 어이 놀랬네. 어이야 장난 아니야. 여기 사람을 깜짝 놀래키는 재주가 있나? 어? 옆에 친구 좀 도와줘. 어? 옆, 얘 왜 이러니 진짜. 놀이기구 되게 재밌겠잖아 얘. 어? 아니 얘네들 놀이기구를 어떻게 이렇게 타지? 어머 어머야 친구야 옷 좀 벗어봐. 어 옷 좀 벗어봐. 어머 친구야 나 티셔츠가 없는데. 어머 어머야. 자 올라오세요. 네. 아 정신 차리고. 어 우리 똥머리 언니 머리가 점점 풀리는데. 야 분명히 아까 전에 머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쭉쭉 쳐져져. 아 저 언니 어떻게 하면 좋아. 오 다리가 쭉쭉. 오 다리 올리는 것 봐. 오 쭉쭉. 오 다리가 쭉쭉. 야 장난 아니다. 소놈이 왼발 슈! 아이고 우리 외국인 언니 오빠들만 외로워요. 과연 이번엔 와이프를 챙길 것인가? 이제 떨어질 거예요. 과연 와이프를 챙길 것인가? 또다시 우리 끝에 있는 언니는 예수님이 돼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하얀티 오빠 좀 도와줘. 어머 왜 갑자기 춤추시려고요? 어디가 왜 이래? 왜 이래? 어제 마신 술이 아직 들키셨나봐요. 그럼 정치를 못 차리시네. 아 옆에 있는 우리 아 외국인 오빠 한번 떨어뜨리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정신을 못 차리시고 그냥 아유 야 와이프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요? 안 챙겨주실 거예요? 와이프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빨리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저봐요. 지금 위태위태해. 저기요. 저 헬프미. 아유 저기 언니 또 문짝 잡고 또 이상한 짓 한다. 아유 이 언니. 아저씨 문 좀 열어봐요. 아우 나 하얀 티 오빠 때문에 창피해서 뭐 더 이상 못하겠네. 아유 아저씨 문 좀 열어봐. 이거 뭐 하는 거야. 오 야 머리결 차. 오 메탈 출신인가? 오. 오. 어칭 아원 아투 아원 투 쓰리 울트라맨이야. 울트라맨 이거 장난 아니야. 야 머리결 봐. 이야 찐찐
혹시 메탈 출신이세요? 장난이신 우리 하얀 티오빠 계속 웃어. 어? 이모! 겨드랑이 겁나 깔끔하시네요. 이모! 야, 면도기 겁나 좋은 거 쓰시나 봐. 어, 째려본다, 이모! 자, 조금 쉴게요. 예, 어깨 아프니까 어깨 좀 풀어주시고. 네, 땀 나니까 땀 좀 닦으시고 네. 조금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디스코 이용하실 분들 계시면 운전실 쪽 계단 위로 올라오셔야 빠르게 이용 가능해요. 타실 분들 계시면 올라오십시오.